암호화폐가 탄력을 받고 있는 세상에서 최신 뉴스는 흥미로운 발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제 대기업인 마스터카드는 국경 간 암호화폐 거래의 증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웹3 솔루션인 마스터카드 크립토 크리덴셜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폴리곤 랩즈, 에타스 랩즈, 아발란체 및 솔라나 파운데이션과 같은 주요 블록체인 기관과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합니다. 마스터카드가 국경 간 거래의 신뢰성과 증권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 님 기반 암호화폐 페페이는 지난 24시간 동안 69%, 지난 7일 동안 135%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반짝이는 주화, 특히 밈을 자극하는 주화에 과대 광고를 퍼부으면 위험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의 시가총액은 1조 2,600억 달러에 달하며 바이낸스의 거래소 토큰이 거래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배력 차트는 지난주 동안 상승하여 자금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레이어 2 롤업에 대한 사용자 거래 비용을 줄이고 네트워크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EIP 4844 업그레이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이더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56만 8,300건 이상의 거래를 기록하며 1일 거래에서 역사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채택과 사용에 있어 기념비적인 진전을 의미하며 암호화폐 혁신의 물결을 타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흥미진진한 새로운 기회를 약속합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흥망성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